네, 여기는 신대문역에서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. 걸어서는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. 여기가 난곡 사거리가 아니고 난곡 우체국 사거리라고, 그 더 난곡 사거리보다 더 밑에 있는 그쪽에 있는 방이고요. 1층입니다. 1층에 전세 5천, 월세도 뭐 1000에 40이나 뭐 2000에 30 이런 것 가능합니다. 이제 대출은 안 되고, 대출은 일단 안 됩니다. 그리고 관리비는 10만원이래요. 10만원에 10만원에 인터넷, 수도, 유선, 도시가스, 주차비까지 포함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주차를 안 한다 하면은 한 7, 8만원이고, 주차하면은 관리비 10만원이고, 도시가스 포함, 전기만 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요. 그래서 역 10분 거리에 전세 5천으로 이런 거는 아마 조금 많이 힘들고, 그래서 보증금이 높을수록 현재 뭐 3천에 20, 4천에 10, 전세 5천도 된다고 하니까요. 보증금이 높을수록 좀 메리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거리가 있기 때문에. 요 벽에서 이렇게가 3m10이고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희까지가 4m60입니다. 방은 커요. 건물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방은 크지만, 일단 위치에서 조금 많이 역에서 멀어지고, 대신에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.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고,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면 여기서 멀고 대출이 안 되고 그냥 1층입니다. 반지하 아니고 그냥 1층이고, 장점을 얘기하면 일단 넓고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, 전세 5천에 관리비 10에 도시가스 포함, 주차비 포함이면 괜찮아요. 왜냐면 보통 도시가스 포함하면은 한 8, 9만원에다 주차비까지 한 5만원 이렇게 더 받기 때문에, 그런 거 생각하면 주차비 포함해서 10만원이면 괜찮고, 7, 8만원에 도시가스, 주차 안 하고 도시가스만 포함해도 괜찮습니다. 네, 월세로는 조금 그렇고, 한 반전세 이상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역에서 좀 먼 거리가 있는 것 괜찮으신 분이라면. 화장실에 창문은 없네요. 화장실 창문은, 창문을 달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, 창문은 없네요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